이제 임시 방편으로 이쪽 째거나 붙이는 것을 방비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데한칸 띄어서 귀 쪽을 노리고 받을 때 이렇게 날일자로 가면 백도 모양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지금 백은 여기 붙이는 게 선수가 되면서 안녕은 어느 정도 있네요. 네, 지금 잡힐 것 같은 돌은 아닙니다. 바둑은 뭐 만만치 않게 흘러갈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약간 백이 셋, 우세합니다만 넷,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지금은 국면이 워낙 일곱, 정리한데 복잡한 곳이 많습니다. 먼저 우변 정리부터 그리고 좌상귀에 패가 어떻게 또 정리가 되느냐까지. 백은 날일자로 달릴까요? 날일자도 있고요. 날일자 두면 이제 한칸 띄는 마지막 하나, 자세가 둘, 흑도 뭐 제격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넷, 근거를 확보하는 데는 다섯, 날일자도 있고요. 여섯, 아, 지금 그래서 한발더 가네요. 네. 방금 전에 모양은 흑의 형태가 좋다고 보고 지금 한발더 갔습니다. 붙이면 젖혀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한승주 선수가 착수를 하면 일단 인공지능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움직였다가 다시 손이 나오면 다시 뒤바뀌면서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눈먹자가 통했습니다. 날일자 가서 이렇게 한 칸을 당하는 것보다는 눈먹자 가서 이렇게 두개 만들면 안쪽에서 백의 모양이 좀더 확보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붙이는 거 선수하려고 일곱. 하죠. 네,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백의 근거가 좀 확실하게 채워지고 있고요. 일단 부분적인 타겟은 한승준 선수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확실히 박정환 선수 이한 칸이 약간 문제가 될 여지는 있네요. 이 수는 한칸 우측으로 갔어도 어차피 백은 이런 데 치받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뒷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미끄러지는 것을 그러네요. 당해서 이 수가 좀 허무해지고 있습니다. 흙이 한 칸을 띄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백 모양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었을 텐데. 네. 박정환 선수가 이한 칸으로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은 못했고요. 오히려 이쪽 부분에서 백의 눈목자를 허용을 했기 네. 때문에 박정환 선수 공격이 약간 통하지 않았고, 이건 정말 마지막 한승주 하나, 선수가 둘, 셋, 잘 두고 넷, 그렇습니다. 다섯, 이제 부분적인 여섯, 형태만 잘 정리를 하면 네.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뭐 멀지 않았습니다.